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5일 새벽 목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RN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리얼미터처럼 ARS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곳인데, 거기가 정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그 정당 투표 지지율, 거기에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을 넣어서 그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열린민주당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한 시간은요, 시점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오늘이 25일이니까 25일 수요일이니까 21일부터 3일까지 지난 주말이죠. RN서치가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ARS를 돌렸는데, 여기서 그 미래한국당이 32.3%,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26.9%, 열린민주당이 12.6%, 그 다음에 정의당이 7.4%, 국민의당이 6.0%, 그 다음에 기타가 3.6%, 그 다음에 지지정당 없음이 7.0%, 그 다음에 잘 모름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모름 2.4%가 나왔다는 것은 뭐, 그 대부분 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대부분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글쎄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여하튼 간에 그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뭐 사실상 같은 정당이죠. 뭐 통합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윤호중 사무총장도 자 총선 후에는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뭐 통합하든 안 하든 사실은 뭐 같은 당인데, 어찌 보면 더불어시민당보다는 열린민주당이 소위 친문 친조국 색채가 훨씬 강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가 김의겸 전 대변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친문 친조국 색채가 너무 짙어서 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이런 사람들의 공천을 주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못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왜냐면 김의겸 전 대변인 같으면 이제 투기 의혹이 있었죠. 뭐 그거는 뭐 상당 부분 이제 뭐 그 사실이라고 믿는 유권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민주당 예비 후보로 전북 군산에서 열심히 뛰고 있었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불출마 압박을 했고 결국 출마의 뜻을 접었던 사람이 바로 김의겸 전 대변인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지금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4번이라고 하는데, 그 어차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순번은 정한다고 하죠. 근데 당 지도부가 정한 거는 4번입니다. 그렇게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이 지지층 중심으로 보면 더불어시민당이 이만큼이라면 열린민주당은 거기에 한 이만큼 정도 이렇게 잠식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핵심 코어 쪽에 가까운 게 오히려 열린민주당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린민주당의 지지가 12.6%가 나오고 있다. 사실은 지난주에 한국갤럽이나 뭐 일부 리얼미터나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12.6%가 아니고 뭐 한 5, 6%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뛰어올랐죠. 그거는 이 사람들의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하고 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국 최강욱 전 비서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그 다음에 김의겸 전 대변인,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해서 친문 친조국 색채를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여당 지지하는, 범여권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진짠가 보네 해가지고 거기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당신은 여권 지지자입니까? 야권 지지자입니까? 라는 걸 물어봐요.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자입니까? 라는 걸 물어봐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답한 사람들이 그 더불어시민당으로 간 거는 몇 퍼센트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으로 간 거는 몇 퍼센트인가? 이거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민주당 지지자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 더불어시민당에 그 지지한 사람이 55.1%,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26.9%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한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26.9%와 50.1%면 한 6, 전체적으로 6대4 정도로 민주당
지지자가 결국은 민주당이 주도에 사실상 주도해서 만든 비례 우위성 정당에 한 60% 정도 지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40% 정도는 열린민주당의 지지를 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6대 4 정도로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당으로 본다면 미래한국당이 1등인 것 같지만 사실상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 39.5%니까 그 7%포인트 이상 사실은 더불어십니다. 범여권 그 비례정당이 앞서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미래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고,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이거는요, 우선 전국적인 그 흐름을 볼 때는 이게 그 민주당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이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30대와 40대가 주축이죠. 30대와 40대. 그것 이제 뭐 청년층, 뭐 장년층 이렇게 얘기한다면 청년층이 주축입니다. 그 다음에 호남이 주축이고, 그리고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 그 다음에 영남이 주축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미래한국당 지지 중에 좀 특이한 점은 미래한국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는 곳이 지역적으로 볼 때 TK가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전국적인 흐름은 맞을 수 있는데 그걸 지역적으로 나누면 지역적으로 그 샘플, 그러니까 표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건 어폐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미래한국당이 47.5%를 얻고 대구, 경북에서는 43.9%.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고, 연령별로 보면 역시 예상했던 대로 60대에서 45.1%, 60대가 이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는 30대에서 30.7%로 30대에서 미래한국당에 꽤 많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이 20대, 29.0. 이렇게 되니까 40대와 50대에서 미래한국당의 지지가 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의 경우는 어떠냐? 더불어시민당은 사실상 비례민주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연령층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18세부터 29살까지 33.8%, 그 다음에 40대가 30.2%, 그 다음에 30대가 2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의 주축은 20대와 40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역적으로 본다면 더불어시민당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나 이런 거하고 유사하게 민주당 지지율하고, 광주 전남에서 역시 45.4%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만 대전, 충청, 세종,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37%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조사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긍정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긍정이 44.1%고 부정이 51%였는데 이게 거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직전입니다. 긍정이 47.9, 부정이 48.2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현금 살포 뭐 이런 걸 예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미래통합당이 공천 파동을 일으킨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저는 그 이제 미래 전망의 하나의 지표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이건데, 2008년 잘 아시지만 4월 달에 친박연대라는 거 갑자기 구성돼서 친박연대가 선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친박연대가 결국은 한나라당 공천에서 친박 학살이 일어나고, 그 친박 학살이 일어난 그 여파로 친박연대가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박연대도 만들어졌고 친박무소속연대라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친박연대는 정식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박연대의
정당 지지율 이런 것도 당시 만들어지자마자 조사해도 만들어지자마자였을 때는 사실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친박인데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정당이 되는 거야? 지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1, 2주 사이에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급조된 정당인데 1, 2주 사이에 엄청난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작년에 CBS하고 리얼미터가 3월 한 27일쯤에 조사한 걸 보면 처음에 그 일주일 전에 한 3월 20일쯤에 조사한 거는 그 한 0.2%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친박신당이라는 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한 일주일 만에 7.1%가 됐습니다. 7.1%. 그다음에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서도 보면 3월 24일 날 4.4%가 친박신당이 친박연대가 그다음에 SBS와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도 보면 5.6%.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한나라당은 48.9%로 거의 절반에 육박할 때고요. 민노당, 민주노동당 같은 데가 3.8%일 때니까 민주노동당 같은 데보다 오히려 저 만들어진 지 한 열흘밖에 안 되는 친박신당, 친박연대가 더 높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 한나라당 지지자 이 아래 이제 친박 지지자가 이렇게 같이 겹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 일부분이죠. 한나라당 지지자의 일부분인데 이 지지자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친박연대를 도운 거죠. 지금 구조가 똑같습니다. 지금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이 구조와 똑같습니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도 그 안에 열린민주당 지지세가 있는데 이게 정당 투표, 지역구 투표는 열린민주당이 아니고 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같이 가는데 비례대표는 여기서 이 핵심 코어가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2008년에 친박연대라는 것도 결국은 한나라당 지지자에서 그때는 뭐 지역구도 물론 출마를 했지만 그 친박 세력이 친박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7.1% 뭐 4.4 뭐 5.6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은 그때 14석을 얻었죠. 근데 지역구에서 6석을 얻었습니다. 비례대표로 8석 정도 얻었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걸 단순 대입하면 이번에도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예상보다 더 많게 지금 몇 석을 열린민주당이 몇 석을 얻을 것이냐 뭐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추세라면 제가 보건대는 거의 그 현재까지는 뭐 대략 한 4, 5번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런 추세라면 거의 8번 내지 9번 정도까지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뭐 순번이 좀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전당원 투표에서 현재 열린민주당 지도부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확정해놓은 그 순번에 따르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 사람이 8번으로 돼 있거든요. 만약 이게 끝까지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그냥 계속된다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하튼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의 그 정당투표 지지율이 12.6%라는 것은 가히 돌풍 수준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뭐 선거까지 한 20여일 남았으니까 또 어떻게 진전이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 결과를 이렇게 지켜보고 나서 깜짝 놀랄 정도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의외로 많은 의석을 확보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결국 그 한 몸이나 마찬가지니까 열린민주당이 지지를 많이 확보하면 아마 더불어시민당 지지가 조금 떨어지고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이 사람들의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순번이 지금까지는 대략 한 뭐 18번에서 20번 사이에 당선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만약에 열린민주당이 더 많이 가져간다면 18번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민주당 몫이 줄어드는 것이다. 자기들끼리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관심을 모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그게 유시민 노무현 전 이사장이 얘기했듯이
바로 진보 진영의 파이를 키우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3월 25일 이 시점의 분석,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20여일 남은 기간 동안에 열린민주당의 추세가, 지지율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함께 지켜보고, 더군다나 미래한국당 지금 32.3%인데 아마 미래한국당의 그 지지율도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여기에다가 이제 숨어있는 몇 퍼센트, 저는 이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따진다면 한 37 정도 되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쳐서 한 38, 뭐 9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라면 오차범위까지 계산을 한다면 아마 이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당 투표율로만 볼 때 제 느낌상으로는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을 합친 지지율과 미래한국당이 지금 엇비슷한 국면으로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